네? 어, 편해졌어요. 이렇게 좀 느낌을 찾고 연습을 해주는 게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으로 힘있게 좀 내려오게. 아,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스윙 같아요. 안녕하세요, 골독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너무 아웃인으로 이렇게 깎아치시는 분들, 두 번째로는 아이언 비거리가 정말 안 나가시는 분들, 막 110m, 막 120m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, 세 번째로는 드라이버 비거리를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. 어떤 거냐면, 제가 6년 동안 골프를 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동작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또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그 궤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바로 샬로잉입니다. 근데 이 샬로잉이 뭐냐면,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간 이 플레인보다 나중에 다운스윙 때는 이 플레인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, 이렇게 좀 샬로우하게,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얇게 들어오는 다운스윙을 샬로잉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 근데 왜 해야 되냐, 첫 번째로는 비거리가 증가하거든요. 비거리가 지금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간 상태에서 그 이 플레인들을 그대로 내려오면, 뭔가 속도로 비유하자면 뭐 1대 1의 비율로 오지만, 그 샬로잉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헤드가 지금 밑에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? 이 떨어지는 그 시간만큼의 지연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만큼의 가속력이 생기는 거예요. 가속도가 붙으니까 더 공을 세게 치고 더 멀리 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웃인으로 깎아치시는 분들, 이게 깎아치면 되게 찍혀 맞을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. 근데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샬로우하게 들어오면서 턴을 해주면 그만큼 정타가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 동작을 꼭 해야 되는데, 이 동작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면, 저희 아마추어들이 가장 못하는 게 손에 힘을 빼는 거잖아요. 팔에 힘을 빼는 건데, 저 역시도 잘 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. 이거를 고치는 방법, 그리고 이 동작을 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딱 세 가지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. 첫 번째로는 백스윙 자체가 온플레인으로 들어가야 돼요. 이 온플레인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채를 놓고 오른쪽으로 돌고 이 상태, 이제 평행을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꺾으면 지금 제 어깨선상에 이렇게 지금 그 손뭉치가 들어가 있잖아요. 딱 요 정도보다는 좀 낮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낮게 들어오면 낮은 만큼 올라올 때,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. 근데 백스윙이 높으면 이걸 또 이렇게 더 덮어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게 되겠죠. 두 번째는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할 때 무조건 팔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. 땡기잖아요. 그럼 무조건 땡기면 채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. 막 요즘에는 수직 낙하가 되게 또 유행하잖아요. 근데 수직 낙하 한답시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채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비거리가 더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뭐 하더라도 백스윙 올라가면 수직 낙하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하체가 턴이 되면서 좀 이게 뒤로 이렇게 내리는 게 수직 낙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수직 낙하의 느낌을 일부러 가지지 않고 그냥 백스윙 한 상태에서 이 팔의 힘을 뺀 상태에서 턴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가 그냥 뒤로 그냥 떨어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이게 계속 이제 리플레이를 해 가면서 좀 보면서 고치셔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손에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저는 잘 못 느껴요, 제 스스로가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헤드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고, 이게 떨어지잖아요. 이 떨어진 상태에서 빵, 백스윙 떨어진 상태에서 빵, 이렇게 이런 좀 스텝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이 동작이 좀 나오더라고요.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운스윙 때 손의 방향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너무 수직 낙하, 수직 낙하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밑으로 때리거든요. 근데 이게 아니라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는 이 손이 공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저희는 너무 수직 낙하 해가지고 밑으로만 내려요.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백스윙이 갔으면 팔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
빠진 상태에서 몸을 돌려주는데, 몸을 돌려줄 때 이 손의 방향은 공 쪽이라는 거죠. 근데 이제 헤드가 세워지는 것도 이 백스윙이 올라갈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, 저번 시간에 너무 누워있어요 체가. 지금 체가 여길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못 내려올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올라갈 때 체가 잘못된 위치로 올라가 버리니까 내려올 때도 정상적인 위치를 찾기가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제 스윙 이제 보면 여기가 아까 회님 저랑 비슷한 위치 같아요. 그냥 팔이 바닥이랑 평행되는 위치. 어때 보이세요, 체? 아, 엄청 많이 다르죠? 네. 체가 온 플레인이어야지 샬로우잉도 가능해요. 근데 지금 체가 너무 누워있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는 똑같이 올라갔다가 이 이상 더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다, 그러면 어깨 플레인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데, 체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. 백스윙 올라갈 때 이렇게 돼 있어 보세요. 그러면 100% 바뀔 거예요. 다시 한번. 이때 느낌이 팔이 이렇게 뒤집어진 느낌이에요. 이렇게 백스윙 해보세요. 그리고 칠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하프스윙 몇 개만 해볼게요. 백스윙만 잘 신경 써서. 네. 이상하죠, 느낌이. 네. 아, 내가 너무 고치고 싶어가지고. 요 정도면 이제 제가 원하는 백스윙, 아까 얘기했던 거 같아요. 정리하면, 만약에 바꾸고 싶다, 그럼 백스윙을 했을 때 하프 스윙에서는 이 그립 끝이 이 공보다 안쪽을 바라보면 돼요. 그리고 내려올 때는 바깥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지겠죠. 저는 항상 이 플레인 라인을 잘 가리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. 자, 이렇게 돼 있으면 샤프트가 어디 보고 있어요? 공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진 않겠지만, 회원님께서는 공기청정기 보셨잖아요. 아까 여기 있는. 그러니까 누워서 올라갔다가 칠 때는 이렇게 못 치잖아요. 칠 때 이렇게 된다. 꽂으면 그나마 내가 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백스윙 탑에서 멈춰볼게요. 네, 이때 이제 이 T가 공의 이 라인보다 안쪽을 바라보면 돼요. 느껴지죠?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쳐놓으면 티가 설령 내 배를 스쳤다 하더라고 다치진 않을 거잖아요. 똑바로 한 것 같아요. 자, 테이크백 해볼게요. 오른쪽 힙 비키고 이제 라인이 공보다 안쪽을 향하면서 네, 골까지. 그리고 스윙해보세요. 네? 오, 편해졌어요. 이렇게 좀 먼저 느낌을 찾고 연습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거의 그냥 대칭 같아요.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으로 힘있게 좀 내려오게. 아,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스윙 같아요. 이거는 손의 움직임이 막 찰랑거리는 것도 없었고. 네. 간결해 보여요. 어차피 코스에서 140만 치면 돼요. 진짜 냉정. 제가 150 쳐요, 코스에서. 아마추어분들이 160 치는 건 좀 잘못 쳐서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. 네, 이거 영상 제 거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. 좀 옛날 채널 영상이긴 한데 올라갈 땐 여기 보고 내려올 땐 여기 봐라. 아, 예. 네. 근데 스윙이 엄청 제가 컨트롤하기도 쉬운 것 같고, 그러니까 좀 연습만 되면 일단 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훨씬 보기 좋아요. 와, 엄청 가볍게 스윙이 좋은데요, 일단. 스윙 그렇게 무리 없어요. 체가 좋은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로프트가 그렇게 많이 안 누워 있는 것 같아. 막 타이틀 옛날 보수적인 체 뭐 35도에 있거든요.
얘는 한 34도, 33도 되지 않을까. 네, 그지 않을까 싶어요. 그지 않나 싶어요, 저는. 이런 것도 좋은 스윙이죠. 네,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. 어, 근데 이게 딱 그 길이 딱 확실하게 딱 정해지니까. 이 동작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잖아요. 그냥 백스윙 올라간 것보다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, 백스윙을 조금 더 수직으로 들어 올린다.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프까지 왔었을 때 이 그립 끝이 공보다는 공의 이제 타겟 라인과 동일 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공보다는 안쪽에 있는다. 그래야 이렇게 쓰니까.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손이 공 쪽으로 가게 이렇게 다운스윙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은 공과 타겟 라인에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앞쪽, 공보다 더 이제 앞쪽으로 나오게 이제 다운스윙이 이루어진다. 그리고 그대로 이제 다운스윙을 이제 공을 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. 근데 이러한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